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2 수능을 준비하시는 고3 학생 여러분, 그리고 고전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제 올해 이제 개학을 하고 나서 어제까지 두 강좌를 찍었죠. 수능 특강 문학에 있는 이제 고전시 아파트. 이제 첫 시간에는 부병루라고 하는 한시와 고시칠이라고 하는 정약용이 지은 한시를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로는 이제 작자미상의 고려가요, 청산별곡에 대해서 배웠었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고전시가 적용 파트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시, 그리고 고전시가라고 하면 이제 고대가요부터 쭉 흘러가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첫 시간인 고대가요, 오늘은 공무도화가를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뒤를 이어서 고대가요 다음 시기인 신라시대 때의 향가 한 편을 오늘 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기 전에 힘이 되는 말 한마디 좀 보고 넘어갈까요? 자, 인생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할까봐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일이다. 엘버트 허버드라는 아주 멋진 사람이 얘기한 멋진 글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에 있어서 이룰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달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고3 담임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3 담임을 오랫동안 하면서 서울대 입학사정관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 학교는 왜 이렇게 서울대에서 많이 안 뽑아주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서울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지원하셔야 뽑아주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되게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는 정말 점수가 좋은 아이들만 쓰는 곳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너무 좋은 점수가 아니면 도전을 안 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우리가 서울대를 많이 도전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뭐 서울대를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네 명, 다섯 명을 가게 됐던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도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수할까봐 끊임없이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일단 도전하시고 모르는 것을 밝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모른다는 것을 밝힐 수 있어야 다음번엔 그 모르는 것을 알므로 대체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내시고 지금의 모르는 것들을 밝히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과감하게 밝히시고 그것을 알므로 채워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작품 들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 작품은 공무도화가라는 작품. 이제 수능 특강에 보게 되면 42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공무도화가라는 작품 보게 될 텐데 우리가 고전 시가의 제일 처음 시작인 고대가요는 보통 우리가 다섯 편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이 구지가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가라는 작품. 구지가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너 죽인다, 뭐 이런 시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지가, 해가도 비슷해요. 거부가 수로를 내놓아라,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라고 하는 약간 좀 패러디한 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시가 이제 유리왕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황조가. 아마 이 시도 여러분 내용은 알 거예요. 그 화이랑 치이라는 이제 두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유리왕이 사랑했던 부인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어떤 중간 사정이 있어서 이제 그 여자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암수나는 저 꾀꼬리가 다정한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모습의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하게 될 공무도화가라고 하는 요 시가 있고요. 자, 마지막 하나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달하 높이곰 도다샤 머리곰 비치오시라 라고 얘기하는 정읍사라는 시가 있죠. 그래서 이 고대가에는 요 다섯 편이 전해진다고 얘기되어 있는데 요 중에서 요렇게 끊어갔고요. 요 위에를 우리가 집단가요라고 하고요. 밑에는 개인적인 서정시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고대가요 시기에 이 집단가요에서 개인적인 서정시로 넘어오는 과도기를 거치는 시기가 바로 이 고대가요 시기. 그 중에서도 이 공모도화가라고 하는 건 요 개인적인 서정시에서 제일 중요한 한이라는 정서를 이어받고 있는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머릿속에 기억할 거는 아 집단, 그러니까 구지가는 우리가 다 같이 막 발을 부르면서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 같은데 이 여기는 이 황조가
니마 물을 건너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니마 물을 건너지 마세요라고 이제 혼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거 죄송해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모도안과 속에 들어있는 이 한의 정서를 어떻게 엿볼 것이냐,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시는 아니니까 함께 보도록 하죠. 요거에 대한 얽힌 설화들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백수강부가 이제 흰머리에 미친 사내란 뜻이고요. 이런 흰머리에 미친 사내가 백수강부라는 사람이 뭐 술에 취했는지 이제 막 물소를 걸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뒤에서 이제 아내가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빠져 죽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한 모습을 이제 지켜본 이 백수강부와 아내 이야기를 지켜본 이 광리자고라고 하는 이 어부가 집에 가서 자기의 아내인 여옥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자 그 여옥이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백수강부가 죽고 나서 그 아내 역시도 그 물에 빠져 죽게 되거든요. 뒤따라 자살한 건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여옥이 공우인이라는 악기를 타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공모도화가의 이 부제는 공우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우인이라는 악기를 타면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공모도화가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이별이라는 기본적인 정서가 들어있구나, 그로 인한 한이라는 정서가 표출되고 있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니마 물을 건너지 마오 라고 얘기하죠. 예전에 이런 강의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 이 하자라는 게 보이죠, 한문으로 요 하, 요게 이제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각각의 물이 있어서 예전에 이제 해석을 할 때에는 이런 해석 많이 선생님도 많이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요 물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물의 의미가 무엇이고 요 물의 의미가 무엇이냐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요번에 이제 EBS 교재도 그렇고 여러가지 선생님이 이런저런 이제 사설 강의들을 많이 들어봤더니 거기에서는 이제 요거보다는 여기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물이라는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뭐 지금도 뭐 크게 틀린 건 아니겠지만 뭐 예전 방식대로 알려주자면 뭔가를 건너지 마라 라고 지금 현재 애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정서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는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시어나 이 속에 어떠한 시적 화제의 정서를 담아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이런 거죠. 누군가에게 반지를 준다라는 건 단순하게 얘가 귀금속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너는 이런 거 껴본 적 없을걸? 금세게 주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귀금속이라고 하는 이 반지라는 거는 단순한 사실로서의 귀금속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감정을 담은, 그래서 사랑을 상징하는 소재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니마 물을 건너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제발 그 물을 건너지 말라는 어떤 마음, 근데 애원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빠져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랑을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이 요 안에 이 물이라는 걸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들을 많이 했죠. 예전에는. 지금도 이렇게 강의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강의가 있다라는 거. 다음에 임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라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 물을 건넜다라는 건 결국은 이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별을 만들어내는, 그죠? 물을 건넌 순간 이제 님과 헤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물이라는 것들은 죽음을 만들어내는, 사실은 뭐 어쨌든 물에 빠졌든 물을 건넜든 이별이죠. 왜냐하면 헤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살짝의 어떤 좀 차이점을 두고자 뭐 이별의 원인이다, 죽음의 원인이다, 뭐 이렇게 좀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건너시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여기서 결국 이별을 했으니까 님과 나 사이가 단절된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님이 결국 죽었다라는 거니까 누군가가 죽으면 기쁜 사람 없잖아요. 오예! 드디어 남편이 죽었어! 이제 새로운 남자를 만날 수 있겠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비애감이라는 거를 우리가 슬픔이라는 거죠. 이걸 들어갈 수 있겠고, 이제 님을 어이랄고 어쩌냐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일종의 체념의 정서를 드러내기도 하고 한탄? 이런 마음들이 요 안에 녹아있다. 뭐 슬픔도 녹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뭐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건너지 마세요, 건너버렸네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결국 님이 떠났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렇게 묶어버리면 그 님이 떠나서 결국 죽었다라는 얘기 갖고 있는 거니까 두 줄씩 끊어본다면 떠남과 죽음이라는 걸로,
이게 사실 좀 명확하게 끊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요님은 당연히 백수강부를 얘기한 거겠죠? 그 여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백수강부의 이야기를 보고서 만들어낸 거라 볼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이런 관점도 있다라는 거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도하라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도하가 물을 건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을 건너다라는 뜻이니까 없을 물자는 물을 건너지 말아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건너지 말라고 하는 노래. 그래서 물을 건너지 마오. 영화 제목도 있었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뭐 이런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건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데 그것을 말릴 수 없었고 결국 이미 죽자 그 이별의 어떤 슬픔이나 이 힘든 것들을 참아내지 못하고 함께 죽어버리는 그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라고 여러분 보시면 뭐 크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그 황조가나 공무도화가나 정읍사 같은 것들이 개인적인 서정시, 한이라는 정서를 담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이 뒤로 한의 정서가 이어지거든요. 그게 어디로 가는 거냐면 고려가요의 가시리와 또 서경별곡 같은 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고려가요를 하나 배울 건데 그때 가시리라는 작품을 배울 거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그 근무하고 있는 이 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신사고 문학교과서를 배워요. 거기서 이제 서경별곡을 애들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경별곡도 이제 인터넷, 그 선생님 유튜브 영상 속에서 찍어놨는데 그 서경별곡 역시도 이런 한의 정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정서를 얘기하냐면 단순하게 뭐 귀신이 죽어서 뭐 한이 맺혔다. 이런 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복합정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요 안에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뭔가 속상한 마음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한 가지 감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이 응축되어 있어서 복합감정이라고 하는 복합적인 감정이 뭉쳐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정서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한의 민족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한이 담겨있다 정도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뭐 크게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봐야겠죠? 이것만은 꼭꼭꼭입니다. 아 요거 참 고대가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다 선생님이 정리를 따로 해놨었네요. 요거 지금 위에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집단가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겠죠? 아까 개인적인 서정시를 노래했다라는 거 흐름 얘기하는 거죠. 자 공무도화가 보시면 이제 핵심 정리 이것만 꼭꼭꼭인데요. 주제 임을 잃은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작품이다. 그러니까 시적 화자의 어떤 상황은 이별이라는 상황을 알 수 있겠고요. 자 1번 물의 다양한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여기 작가 얘기했던 뭐 사랑 혹은 뭐 죽음 이별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요. 뭐 요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사실은 수능에서는 나오기 힘든 영역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서는 여러분이 혹시라도 배우게 된다면 그리고 3학년들은 주로 수능 특강을 많이 수업하죠. 그래서 그때 학교에서 시험에 출제한다면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집단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작품이고 사실 이 공무도화가는 우리나라 최고의 서정시라고 불리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건 평가를 받는 거니까요. 다음 세 번째, 사구체 한역시가라고도 불리는 작품이었다. 뭐 어렵지 않은 이야기였으니까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작품인데 우리 모죽지란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모죽지란가라고 한 작품은 우리가 갈래상 뭐라고 하냐면 향가라고 하거든요. 여기다가 좀 적고 시작할게요. 선생님이 포인트를 좀 잡아왔어요. 요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고 모죽지란가를 마무리해라 라는 의미에서 작품의 핵심 포인트를 가져온 건데요. 여러분 향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4구체, 8구체, 19체 4줄, 8줄, 10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4줄짜리가 두 개 합쳐져서 4 플러스 4가 되면 8, 9체가 보통 되는 거고요. 19체는 이 4 플러스 4에다가 2가 더해지면 19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더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완성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건 어디냐면 바로 여기는 이 19체 한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완성형. 이 19체 한가의 대표적인 게 그 신사고 문학교가 선생님이 지금 애들 가르치고 있는 그 책에 들어있는데 찬기파랑가라고 하는 이 모죽지랑가와 가장 연관이 깊은 작품인데요. 왜냐하면 이 기파랑이라고 하는 화랑을 찬양한 노래 모죽지랑가는 참고로 이런 거죠. 여기는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모, 사모 혹은 추모한 노래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연관성이 있는 건데 여기는 찬기파랑가는 19체 한가 저기 있는 모죽지랑가는
탈구치한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기파랑가는 이제 되게 좀 완성형의 형태. 그리고 여러분 많이들 들어봤던 그 월명사라는 스님이 지었던 제망매가라는 시가 있죠. 그 시 역시도 19치한가에 들어가는 거죠. 뭐 안민가라고 하는 시도 마찬가지겠고요. 자, 어쨌든 요 19치한가의 특징은 요 두 줄이 더 들어가잖아요. 요 두 줄 들어가는 요 아홉 번째 행에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행이 있을 거니까요. 이 아홉 번째 행의 제일 처음 시작이 항상 감탄사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조는 세 줄로 되어 있는데 시조의 첫 번째 글자가 세 글자로 픽스가 되어 있잖아요.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시조와 약간 유사한 형태를 띠는 거죠. 그러니까 시조가 이렇게 세 줄이 있을 때 첫 번째 글자가 세 글자로 되어 있듯이 여기 있는 요 19치한가는 하나, 둘, 세 번째 부분의 첫 글자가 감탄사로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얘네랑 유사한 성격이 있는 걸 보면 아, 요 19치한가가 시조의 원형격인 작품이다라고 그래서 좀 이래저래 중요한 성격을 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19치한가가 아니라 8구치한가인 우리 모죽지랑가를 배우게 되는 거고요. 이 모죽지랑가에서의 포인트는 죽지랑이라는 대단한 인물. 그러니까 이 죽지랑이나 아까 말했던 기파랑이나 이 화랑은 그냥 뭐 평범한 그냥 낭도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낭도라면 뭐하러 예찬을 했겠어요? 뭐하러 찬양을 했겠어요? 그 화랑의 우두머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흔히 우리가 이제 화랑하면 이제 멋진 군인? 뭐 여러분 그 예전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되게 멋있는 군인이요. 막 근육도 뭐 잔잔하게 잘 입고 멋있고 잘생겼고 이제 이런 군인들의 모습이 있는 건데 그러한 군인들 중에 또 짱이니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이 죽지랑도 그렇게 멋진 사람인데 특히 이 시를 지었던 이제 드고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드고가 이 죽지랑을 너무 섬겼던 사람인데 EBS 책에서는 아마 3번 문제에서 그 배경 설화를 쭉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드고가 죽지랑이 없는 사이에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더라? 익선이라고 하는 관리에게 끌려가죠. 그래서 익선이랑 관리에게 끌려갔는데 사실은 죽지랑이 모르는 사이에 끌려갔었고 죽지랑이 가서 이 드고를 빼내오려고 되게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좀 빼오려고 하니까 안 돼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본 어떤 관리가 이제 막 돈을 주면서 막 쌀 몇 섬을 막 주면서 아, 이 죽지랑의 어떤 노력이 정말 가상하지 않냐. 그래서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그것도 싫어.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어쨌든 이제 더 많은 돈을 좀 주게 되니까 그래 뭐 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줬었는데 이 사실을 한 임금님이 이제 화가 나갖고 이제 부정부패. 탐관오리 막 이래갖고 얘를 벌을 주게 되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정성스럽게 자기를 생각해주는 이러한 자기의 상관 죽지랑을 이 드고가 얼마나 이제 존경스럽게 받겠어요. 그래서 그 죽지랑을 이제 추모 이제 죽었다라는 전제를 깐다면 추모한 노래가 될 것이고요. 죽지랑이 살아있다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모하는 노래다. 그래서 사모가 혹은 추모가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둘 중에 뭐가 딱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음 두 번째 모죽지랑가를 볼 때는 이 안에 인생무상을 다루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좀 많은데 흔히 말하는 아주 멋진 모습을 지닌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아름다움이 조금 퇴색이 되면 약간 거기서 인생무상이라는 걸 느끼게 되죠.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했던 어떤 한 연예인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30년 정도 나이가 흘렀을 때 그 연예인도 30살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연예인의 모습을 보면 순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와, 저 사람 저렇게 늙었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아이돌로 봤던 사람들을 30년 후에 봤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마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뭐 좀 심하게 과장하면 뭐 흰머리가 희끗희끗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얼굴에 주름살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걸 보게 되면 되게 마음이 좀 짠하고 슬프고 야 세월이란 게 참 무상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생 무상을 논하게 되면 안타까움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 세 번째로 요 안에 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봄과 길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자 모죽지랑가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 수능특강 EBS 교재에 있는 그 배경 지식을 쭉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드고를 위한 수많은 노력들 그 죽지랑에 대한 그 자기를 위한 죽지랑의 노력을 보면서 이 드고가 죽지랑을 그리워함에 지은 시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여기 있죠. 그립다 죽지랑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단봄 그림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8줄 되는 건 뻔히 보면 알겠죠?
여러분이 조금 길게 돼 있어서 잘라서 좀 보도록 하죠. 내주시고요. 자, 간본 그림에 간 모든 것아 우리 시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봄이 갔대요. 그리고 그림이라고 대놓고 정서를 얘기하잖아요, 얘들아. 그림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간본 그림 이거 왜 있죠?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이상한 글씨가 있어서 깜짝 놀랐네요. 자, 간본 그림이에요. 이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간본 그림에, 그러니까 간봄을 그리워한다는 건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리워한다는 건 그 대상이 싫으면 그리워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 봄이라고 하는 건 뭔가 좀 좋아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봄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니까 이 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죽지랑과 함께했던 그 시기, 그러니까 함께했던 그 시기, 다시 말해서 좋았던 시기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근데 그 시기가 가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기를 우리가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죽지랑이 만약에 죽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이 봄이라고 하는 것들은 죽지랑이 살아있던 시기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죽지랑이 살아있다면 죽지랑과 함께했던 그 좋았던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 죽지랑과 함께했던 그 시기를 내가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워함에 모든 것은 우리 시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보면 여러분 책에서는 아마 그 EBS 교재 42페이지에는 오른쪽에 우리말로 해석이 쭉 되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걸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에서는 좀 어렵게 된다면 왼쪽 이걸로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연습을 좀 해놓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로 가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은 우리 시름. 모든 것에 우리의 시름이 맺혀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서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모든 것이 이렇게 시름하고 있다. 근데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물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시름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시름이라는 건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시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모든 것이 서러워 시름한다 라고 감정을 그 안에다 집어넣고 있는 거죠. 일종의 감정이입이라는 모습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내가 시름이 많은 거겠죠. 그리워서.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것에 막 시름이 맺혀있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여기가 아까 말했던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름이 왜 생긴 건 알겠죠? 이 시름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죽지랑과의 이별? 죽지랑을 잃어서. 죽었다면 죽어서, 아니면 헤어졌다면 헤어져서, 뭐 이런 거겠죠? 자, 아람 나타샤온. 여러분 책에 보면 아름다움을 나타내신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멋졌던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니까 일종의 님의 외향적인 멋진 그런 모습들. 지시. 여러분 지시라고 하는 것들은 모습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정도는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고전 시간 해석할 때. 자, 살줌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주름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살을 디니션. 우리가 선생님 앞에서 이런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디귿과 이가 만나면 디귿을 지읒으로 바꿔서 해석해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와 디름길이다 뭐예요? 지름길이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아름다움을 나타내셨던 그 모습이 살줌을 지녔대. 그러니까 주름살이 지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긴 굉장히 아름다웠던 그런 모습인데 아름다웠던 모습이 살쯤 이제 늙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다웠던 모습이 늙어버렸다라는 모습을 얘기한다라는 건 아 참 인생이라는 게 영원히 아름다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인생 무상에 관한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해서 허무함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늙어버린 죽지랑의 모습 혹은 뭐 변해버린 죽지랑이 죽었다면 아마 뭐 시체가 된 죽지랑의 모습을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변해버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생이라는 게 참 그러네. 뭐 이런 것들을 이 네 줄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본다면 뭔가 좀 슬프고 그립고 이러한 심리들을 여기다가 지금 묻어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일종의 좀 안타까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슬픔 혹은 그리움 이러한 마음들을 여기다 녹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줄 가도록 하죠. 눈 놓칠 사이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눈을 돌릴 사이에니까 여러분 눈을 우리가 서서 눈을 돌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눈을 돌린다라는 거니까 잠깐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책도 보면 눈 돌이킬 사이에나마 뭐 잠깐이라도 마법디 지소리 어제 해석 보니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만나 뵙고 싶어요 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만나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의지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만나보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말을 바꾼다면 이 부분은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재회에 대한 소망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 낭여 그릴 말썽인 여울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낭은 낭의 죽지랑이겠죠? 죽지랑 이시여라고 부른 거니까 이제 혹격조사가 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그릴 말썽이, 말썽이는 마음이란 뜻이겠고요. 이걸 우리가 끊어 읽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건 마음이란 뜻이니까 대놓고 또 그립다라는 표현. 아, 이 책은 그러니까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죽지랑을 그리워해서 여울길 가는 마음이에요. 그럼 이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죽지랑을 향해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그냥 마중 가는 길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죽지랑을 향해 간다라는 건 죽지랑을 향한 나의 마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니까 일종의 죽지랑이라고 하는 상대를 향한 그 마음을 일종의 형상화해 놓은 길이라고 보시면 그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향해 가는 마음의 길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다복 만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복수 우거진 마을이라는 뜻인데요. 요 다복수 우거진 마을 요 뜻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 죽음의 세계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고통스러운 이승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죽지랑이 죽어버린 그 죽음의 세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고통스러운 이승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죽지랑이 없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죽지랑이 없는 현실이라고 얘기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 죽지랑이 없는 현실 속에서 잘밤 이실이 잘밤이 있겠냐 뭔 얘기죠? 잘 수 없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죽지랑을 향해 내 마음을 보내고 죽지랑을 영원히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디에서 죽지랑도 없는 상황 속에 내가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못 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밤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 자요. 그럼 여기서는 사실은 물어본 형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잘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일종의 서리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요건이 성립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쵸? 리, 랴, 가, 고 이런 말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니까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네 줄에서는 앞에 쪽에서는 뭔가 그리움과 슬픔을 노래했다면 이 뒤에 쪽은 재회에 대한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짝 지워볼게요.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의 모습은 무엇을 설명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위에 쪽은 님이 어쨌든 변해버리고 시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떤 그리움, 그리고 슬픔, 이러한 얘기들, 그리고 뭐 인생 무상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게 포인트라면 요 밑에 있는 네 줄에서는 뭔가 재회에 대한 소망, 그리고 다시 만나 뵙고 싶다라는 의지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는 시였구나 라고 여러분 정리하시면 그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사실은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죽지랑이 사실은 모르는 사이에 그 드고를 끌고 갔잖아요. 이게 어떻게까지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죽지랑이라는 화랑이 정말 강력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 익선이랑 관리가 함부로 끌고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죽지랑의 부활을 끌고 갔다는 얘기는 화랑으로서의 이 세력들이 점차 좀 그 세력이 좀 쇠퇴하고 있는 좀 힘이 약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요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좀 있긴 해요. 자, 마무리 정리하죠. 이 작품의 주제 죽지랑에 대한 이제 추모의 글 혹은 사랑의 글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이한 건 이제 주술성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특이하다기보다는 사실 죽은 사람에 대한 얘기니까 일종의 이런 경우에는 뭐 주술성을 가진 것도 많이 있는데 정말 순수한 서정시로서 어떤 그 대상을 추모하고 그리워한 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팔굽치안가라고 하는 것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되셨죠? 여기까지요? 자,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 끝입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고대가요랑 향가를 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고려가요, 가실이라는 작품하고 정석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멋진 작품,
시험이 좀 자주 출제됐는데요. 그것들을 함께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시조로도 또 이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고전시가 지금 하나씩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갈래의 특징들이나 작품의 특징들을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 이 특징들은 외우는 게 아니고요. 자꾸자꾸 새로운 시들에 적용해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니까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고전시가 2강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